군인이 지금 안절부절을 못해. 뭐를 좀 해야 되나.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이제 본인 일하는 거에서 그거를 딱 정해야 되는데 지금 정하지를 못해. 그지? 가면서 봐. 본인이 24살이라 그랬나? 아, 22. 22살? 네, 빠른 년생이어가지고. 22살? 토끼띠네? 네. 대학교 나왔을 거 아니야? 지금 다니고 있어요. 과는? 과는 예체능인데. 예체능? 네, 무용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만둬가지고. 그것도 별별이 없어. 그치? 그것도 별별이 없다 그래 지금. 언니가 좀 재미를 없어.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싶긴 한데 좀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게. 뭘 하고 싶은데? 그 춤추니까 무대에 서는 게 좋긴 해요. 좋은데 좀 비전이 없다 그래야 되나? 무대 서는 것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무용하고 있는 걸로 무대에 서고 싶은데 이제 무용을 계속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뭐가 이제 길이 조금 이렇게 딱 뭔가 딱 트이는 게 아니니까 답답할 텐데. 본인은 내가 무대에 서는 거 서는 것도 좋기는 해. 그러나 애들을 가르쳐 줘야 돼. 응? 본인은 토끼띠잖아, 그치? 네. 얼굴을 딱 이렇게 봤을 때는 본인은 선생과야. 응? 선생과. 근데 그거 본인은 무대에 서는 것도 막 신나는 게 좋지 막 저간 거는 싫어. 그거 본인이 하기 싫은 건 죽어도 안 해. 그치? 본인은 선생과야. 응? 이거 가르치는 거 내가 뭐를 이제 춤 거니고 뭐를 해도 본인이 올해는 본인이 아직까지는 길을 못 찾아요. 근데 내년에는 찾아요. 내년에는 아 이거다. 이 춤 종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뭐 쉽게 하라부터 내가 지금 붙이는 건 요가 선생을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선생을 뭐 춤추는 거 선생을 또 하는 게 있어. 물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 거기서 이제 본인이 아마 그걸 선생 노릇을 해요. 본인은 결국 넌 밑에 못 있어. 내 사업을 해야 돼. 내 직업을 가져서 내 학원을 차려서 내 거를 해야 된다는 소리 나와. 그치? 본인은 되게 얌전해 보이는데 안 그래. 얌전하지가 않아. 자기 주장이 세. 그리고 자기 스타일이 있고 자기 고집이 세단 말이야. 그죠? 아이고. 본인이 아마 서른 살쯤 되면 많이 갈등하겠다. 왜요? 응? 왜요? 남자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있어. 그래요? 그치? 그때 잘 가. 남자 때문에 많이 고민해. 본인이 남자를 잘 선택을 하면 떵떵대고 살 테고 그냥 사랑에 미쳐서 살 것 같으면 그냥 평생 좀 지지력 공상으로 살 테고 본인은 남자복이 지금 본인에 달려 있어. 근데 또 웃긴 게 또 본인은 남자가 막 잘하고 좋아하면 본인이 찬다? 그치? 네. 본인은 본인이 좋아야 돼. 그치? 근데 자격증을 따. 교직 같은 거 본인 앞으로 본인은 아마 교직 같은 거 본인은 선생적으로 자격증을 따야 될 거야. 자격증을 따야지 괜찮지. 안 따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 명심하세요. 본인은 자격증 따야. 그리고 시집이 먼저가 아니야. 결혼이 먼저가 아니야. 내 명예 내 출세가 먼저야 본인은. 그냥 남자친구는 그냥 심심 땅콩 뿌리고 지금도 그래. 그냥 외롭고 심심하니까 만나는 거야. 사실은 남자가 막 그리워서 만나는 건 아니야. 본인은 뭐 막 아쉬운 거는 없어. 돈도 그렇고 뭐 아쉬운 거는 없어.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애들 저가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지? 아, 근데 요즘에는 좀 그 친구가 자꾸 저한테 이제 진지하게 좀 막 자기는 저랑 결혼을 하고 싶다. 막 진짜 막 아직 어린 나이지만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그 친구랑 저랑 좀 사주나 궁합 같은 게 조금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 친구가 몇 살인데? 99년생 22살이고 저는 00년생. 똑같은 토끼띠잖아. 네, 토끼띠만 똑같아요. 99년 토끼띠고 공인은 저기 뭐 1월생이라 궁합은 맞아. 근데 아직까지는 결혼할 나이는 아니야. 궁합은 맞아. 근데 아이고 참 둘 다 벌어놓은 것도 없습니다. 결혼까지 앞서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하고 있어? 아니 좀 이제 결혼을 하더라도 뭐 30살 뭐 29살 이때쯤 하고 싶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제 그 친구랑 저랑 이제 계속 이렇게 만나는 게 맞는지 그런 게 조금 그냥 결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친구로 만나. 알았지? 친구로 만나고 그냥 편하게 만나. 결혼까지 결혼은 이 다음에 생각하자. 그래 그 친구한테도 그래. 이게 그 남자친구는 쉽게 얘기하면 호기심. 응? 언니가 좋아. 호기심. 언니를 만지고 싶고 뭐 호기심. 그거야 지금. 뭔 뜻인지 알지? 응? 둘이 결혼까지는 못 가. 독한에게서 호기심이야. 근데 내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호기심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아. 그냥 단 애 만들지 마세요. 아, 그거는 철저히 해. 네. 애 만들면 코끼리인 거 알지? 네. 응? 남자친구는 그다지 뭐 잘 사는 적이는 아닌데. 그지? 네. 언니는 잘 사네, 언니 집안에. 그지? 언니 집은 그래도 엄마 아빠가 빵빵해. 근데 그 친구는 그다지 잘 사는 친구는 아니야. 누구말대로 불안만 줄 적만 있어. 그지? 근데 그 친구가 참 호기심이 많아. 응? 결혼까진 가지 마. 근데 그 남자친구는 돈복이 좀 없어. 아, 그래요? 응. 언니는 돈복이 있는데. 남자친구는 돈복이 있고 막 그래야 돼. 근데 그 친구는 진짜 돈복이 없어. 주라 주거라 해도 돈이 안 따라. 궁합은 괜찮은데 남자친구가 돈복이 없으면 어떻게 돼? 여자 편은 고생이지? 네. 토끼띠 끼끼리는 괜찮아. 근데 결혼을 하지 마. 언니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나야 돼, 본인은. 그래야지만 언니가 잘 살아. 그리고 언니는 쉽게 얘기하면 먼저 자기증부터 따. 자기증이 따야 언니가 인생 내 인생에 가는 거야. 순탈해. 순탈하고 편안해지거든. 자기증 따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손님 자기증을 따셔. 언니가 길이 그거야. 그래야지 엄마 아빠한테도 내가 자기증을 따서 엄마 아빠 나 이걸 차려줘 해야지만 엄마 아빠가 또 본인 앞으로 뭘 차려줄 거예요. 본인 앞으로 문서도 들어와요. 앞으로 2, 3년 있다가. 알았죠? 딴 거 할 생각하지 마. 선생 자격증이나 따셔. 그래야지만 언니가 넌 밑에 있기도 싫어하니까 자격증을 따서 내 사업을 하거든. 본인은 내 사업을 할 생각을 해. 응? 언니는 꿈이 커. 네. 넌 밑에서 있기 싫어. 네. 그지? 네. 꿈이 커. 선생 자격증이나 따. 후지부지 서른 세월 부릴 게 아니야. 엄마는 기대가 많아, 엄마 아빠는. 맞아요. 엄마 아빠가 본인의 집 기대가 많아. 아주 딸내미의 집 기대가 많아. 그래도 아빠하고 엄마는 그래도 우리 딸 울었다 해. 승질 낼 때는 막 저게도. 그지? 엄마가 한승질 해. 네, 그러니까 우선, 자격증 먼저 따셔. 선생 자격증을 따셔. 그래야지만 언니가 편해져. 남자친구가 먼저가 아니야. 남자친구는 그냥 친구로만 징해. 결혼까지는 하지 마. 언니는 서른 살 돼야 결혼하면 좋아. 알게요. 알았죠? 네. 또 궁금한 거는? 그 이제 부모님이 조금
사이가 좀안 좋아지셔가지고. 엄마 아빠는 포기하셔야 돼. 너는 너, 나는 나야. 엄마 아빠는. 그쵸. 근데 이제 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아빠가 이제 엄마 생각으로는 여자가 생겼었던 건지 아니면 하여튼 여자가 한 번쯤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빠가 무슨 때야? 아빠가 71년생. 71년생? 네. 71년생은 100% 있지, 있기야. 바람, 돼지띠. 엄마는? 엄마는 70에 태어나셨는데 생년월일. 70? 71년. 저기 봐, 개띠? 네. 원진자리네, 참. 아주, 저기 서로가 못 잡아먹어서 그러네. 너는 너, 나는 나, 각자 생활이네. 근데 뭐, 인간 바람은 진작 불었어, 아빠는. 아, 그래요? 진작 불었는데, 바람을 엄마가 안 재웠어? 재웠을 텐데, 이 엄마, 아빠 보통은 없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를 이제. 엄마가 속 가슴살이를 많이 했을 텐데, 엄마가. 그지? 엄마 불쌍하지? 네, 엄마랑 아빠랑 둘 다 좀 안쓰럽긴 한데. 너는 너, 나는 나, 각자 생활이니까. 네. 지금 그래. 너는 너, 나는 나, 각자 생활이라고 그래. 근데 엄마가 참 화가 여기 많이 차여 있어. 엄마가 쉽게 얘기하면 이 조상바람이 이렇게 신바람이 불었거든? 신바람이라는 엄마가 나 같은 가물이거든. 무당팔자거든. 근데 이제 그걸 가정을 이루고 이제 이렇게 근데 그거를 엄마가 많이 빌고 살아야 돼. 엄마가 빌고 살아야 되는데 엄마 고지식하고 잘 안 믿거든. 엄마가 이제 등도 달고 하긴 한 그 절에 다니면서 그 절 다니시면서 이렇게 등도 달고 막 기도도 하고 하시는데 그 그렇게 하시는 거에 비하면. 절에 댕겨갖고 엄마 효임이 별로 없을 거야. 엄마는 쉽게 얘기하면 이 무당 쪽으로 가서 좀 신바람을 재워야 될 거야. 근데 엄마는 오로지 절이야. 절에 가갖고는 바람이 안 자. 엄마 속이 어차피 이미 속이 썰어 문드러졌어. 아빠가 집 들어온 날도 있고 안 들어온 날도 있고 이러네. 거의 다 나가다 살다시피 하는데. 좀 늦게 들어오긴 하시는데 막 안 외박하시는 날은 그냥 출장 가실 때나 해외 출장, 뭐 지방 출장 이러실 때나 아니면 가끔 여행 가실 때 어쩌다 한 번 이러시긴 한데 좀 귀가 시간이 느끼네요. 아이고 이거를 어째 엄마가 와서 직접 봐야 되는데 어째 딸내미가 이렇게 저걸 하냐. 엄마도 알아 이렇게 와서 보는 거? 엄마는 예전에 이제 저 학생 때, 고등학생 때는 좀 몇 번 보셨던 것 같은데, 또 지금 와서 이제 막 엄마랑 아빠랑 한번 봐라. 그러면 안 보시려고 하시기도 하고. 지쳤지? 응. 엄마는 지친 거야. 돌아섰죠. 응. 이미 엄마는 아빠 집 마음 떠났어. 그래서 그냥 편하게 살아. 너는 너, 나는 나 이래, 지금. 근데 옆에서 언니가 보기가 딸내미가 옆에서 보기 안쓰러운 거지. 그것도 그렇고 이제 동생이 남동생이 둘 있으니까 그 이제 막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좀 막내가 좀 안쓰럽지. 울지 마. 그건 엄마 아빠 모고치야. 어쩔 수 없어. 응? 언니가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 그지? 부부는 부부 사이만 안다고, 응? 해결할 수가 없어. 그지? 그거는 엄마가 스스로 해결해야 돼. 엄마가 스스로 해결하고, 엄마가 이제 죽으라고 빌어도 어쩔 수 없어. 신바람은, 이 신바람은 그냥 엄마가 재우셔야 돼. 그래야지만 그만아. 그래도 편해. 엄마가 움직이셔야 돼. 언니가 움직여갖고는 되지도 않아. 그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해. 얘기를 해서 엄마 이만저만 하는데 엄마 뭐 저거라고 그래. 근데 워낙 엄마가 또 고집이 세다. 엄마도 엄마 잘난 맛에 살아.
절대 이렇게 뭐라 할까 좀 쉽게 움직이지는 않아 엄마가 고집이 세서 그것 때문에 많이 저기 하다 속상하다 한쪽이 가슴이 여기가 언니가 봉해 엄마 아빠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밖에 안 나고 가슴이 아픈 것 뿐이야 그거 집에도 가기가 싫어 어쩔 때는 그치?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럴수록 본인이 자격증을 따서 선생 자격증을 따서 저기를 해 힘내 그럴수록 알았지? 그래도 엄마 아빠 그렇게 쉽게 찢어지지는 않아 내년에 쉽게 찢어지는 않는데 내년에 좀 고비는 있어 내년엔 고비가 있다 그래 엄마 보고 문서 같은 걸 다 엄마 앞으로 돌리라고 그래 나 아빠가 줘야지 문서 돌리지 근데 이제 두 분이서 이혼을 얘기하시고 조금 이제 위자료 얘기까지 다 나오시는 상태인데 그럼 이제 이혼하시고 나면 엄마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아이고 엄마가 돈 나가는 일이 많다 해야 되나? 돈 쓰는 거에서 조금 좀 망설임 없이 쓰시는 편이어가지고 엄마가 스테일이 커 네 좀 그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또 그 위자료를 받고 헤어지신다고 해도 좀 엄마가 좀 많이 힘들게 사실 것 같아서 좀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아빠 사업체가 엄마 명의로 돼 있어가지고 또 아빠 사업에 지장이 갈까봐도 또 걱정이 되고 저희는 살게 되면 또 아빠가 또 경제권이 그렇지 아빠가 있으시니까 아빠는 또 아빠랑 살 거고 엄마는 본인께서 또 엄마께서 또 나가서 혼자 사시는 게 편하시다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어 어차피 이미 딱 틀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거를 이제 잘 어떻게 엄마가 이제 요리하냐 그게 문제야 이제 엄마가 좀만 숙여주면 좋은데 근데 엄마 고집이 안 그래 엄마 잘난 맛에 사시기 때문에 어느 누가 고집을 꺾으지를 못해 아빠하고 엄마하고 벌써 얘기해 대화가 안 통해 벌써 싸움부터 일어나 엄마는 벌써 딱 마음을 돌아섰거든 아빠도 마음을 돌아섰는데 엄마가 더해 이제 엄마는 아예 손을 놔버렸어 엄마가 조금만 참아주면 괜찮은데 그래도 엄마는 조금 엄마가 좀 참아주면 아빠가 좀 그래 쑥으로 들어오는데 그렇지를 않아 아빠가 엄마가 그래서 더한 거야 엄마는 바깥에만 걷더라 엄마도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언니 손을 떠난 것 같다 그지?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엄마 아빠 물론 엄마 아빠도 걱정되지 근데 부모님들이 이거는 부모님들이 속 시키는 거야 본인이 속 시키는 게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자식을 보고 아빠들이 한 발짝 부모들이 물러나고 이렇게 저걸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당신들만 생각밖에 안 하셔 자식 생각을 안 하시는 거야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지금 저걸 하는 거야 아이고 걱정이다 동생들이 제일 걱정돼가지고 동생들은 걱정하지 마 동생들이 좀 둘째는 이제 좀 진로를 정해서 가고 있는데 막내가 18이라고? 막내가 15살이요 아이고 엄청 어린데 개띠인데? 그래 아우 이 얘기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참 엄마밖에 모르는데 이 얘기 잘못하면 저 가는데 하여튼 사춘기 지금 들어서는데 막 엄마밖에 모르는데 엄마는 이 얘기도 귀찮아 지금
여기 맨날 이 컴퓨터만 때리고 있는데 핸드폰 보고. 그치? 아유 말도 안 들어. 아니 너 말은 좀. 그래도 언니 말은 드네. 근데 엄마하고 뭐 저기는 아예 그냥 저기 해버리네. 엄마 아빠 만약에 눈치 보고 싸우면 방 힉 문 닫고 들어가는데 어떡하냐. 이 남동생 때문에 그런구나. 막내 막둥이 때문에 언니가. 막둥이도 막둥인데 둘째도 또 진로 쪽에 조금 이제 그걸 한지 4년이 됐는데 4년 5년 정도 되었는데 좀 뭔가 걔도 이제 자격증을 따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게 아직 확실하게 취득이 안 되니까 또 몇 살인데? 20살이야. 20살? 네. 뱀띠? 01년생. 이 얘기는 나중에 아빠한테 투입을 하는데. 아 그래요? 응. 아빠 기술 배우는데 아빠한테 사업 물려받겠는데 이 얘기 따는 취업을 해도 나중에 아빠한테 돌아와. 돌아와서 걱정 안 해도 돼. 아빠 사업은 그럼 계속 잘 될까요? 잘 돼. 걱정하지 마. 내년에 조금 쭈쭈 했다가 내후년이면 또 일어나. 그래도 아빠가 수단은 좋아. 바깥에 나가서는. 아빠가 수단은 좋아. 엄마가 거기서 조금 잡아주면 괜찮은데 엄마가 좀 너무 세요. 세다. 에이구 엄마 아빠 이혼 때문에 고민하는구나. 그게 일단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네. 딸내미가 아이고 본인 걱정보다 엄마 아빠 이혼할까봐 그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이미 뭐 도장은 다 찍은 것 같아. 어째 펌이 아직 안 찍었나? 찍은 것 같기도 한데 걱정까지는 안 가셨는데 서류는 뭐 하는 것 같아. 서류는 지금 서류가 보이는 거 보니까 걱정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서류는 해놓은 것 같다. 그것도 엄마가 해놨어. 두 분 다 뭐 서로 이제 엄마가 한번 서류를 준비하셨었고 아빠는 이제 세무사분들 뭐 변호사분들하고 이렇게 따로 얘기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제 저거 사업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사업하는 게 이제 명의가 아빠가 저기 엄마 명의로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땐 엄마가 잘못이야. 엄마가 좀만 뒷받침만 해주면 좀 꺾이면 괜찮은데 엄마가 너무 누구 말대로 엄마가 돈 맛을 알아서 그래. 쓰기 바빠 엄마는. 나도 댕기면서 저 가기 바빠. 도대체 쓰기 바빠. 엄마도 인간 바람 안 부렸다 소리 못해. 그래요? 아빠만 잘못이 아니야. 엄마도 인간 바람 양쪽에 바람 인간 바람 불었어. 너는 너 나는 나라 했잖아. 엄마도 인간 바람 불었어. 그래서 더 한 거야 엄마가. 엄마만 조금 구부러지면 그래도 아빠는 그런 데를 버텨나가 참고 나가겠어. 근데 엄마가 너무 드세니까 그러는 거야. 잘 얘기해봐. 그래도 맏이니까 큰딸이니까 엄마를 붙잡고 애기 동생도 어떻게 할 거냐고 엄마가 좀 참으면 안 되냐고 좋게 얘기를 해. 응? 그래도 때로는 딸내미 또 말을 들으니까 생각을 좀 할 거야. 힘내고. 응? 알았지? 또 궁금한 거 없지? 됐어? 이거는 좀 아빠가 좀 많이 아끼시는 편인데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 수중에 그 재산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게 좀 있지? 궁금했어. 있어요. 아빠가 그래도 약어. 그래도 따로 뒷주머니 차는 건 있어. 그렇다면 좀 그래도 다행인데 그냥 엄마가 너무 많이 이렇게 쓰시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제 동생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직은 뭔가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최우선으로 아빠한테 기대게 되니까 또좀 그런 챙겨놓은 건좀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였지만 다 주지는 않아. 알았죠? 네.